그 다음에 이 사람은 롯데 있잖아요. 요음새, 요음새, 네. 그죠? 요음새가 지금 정임하기는, 그죠? 네. 롯데가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제수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수도 생길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이런 수도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롯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임하게 되게 용신을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용신을 묶어버리고 또 관성이 투관된 걸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얘가 지금. 아니면 이때 자기 남편이 바람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바람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때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직함이 있었다면 직함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직이라를 갖고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이 묘 이것도 사실은 거죠. 묘가 들어오게 되면 인수네, 그죠? 인수도 될 수도 있는데, 묘미가 돼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 재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묘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그런 건 아니네. 좌우충 묘파네, 그죠? 좌우충 묘파. 그래서 부부궁 자체가 그래도 좋지 않네, 그죠? 얘는 행운이잖아요.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운이기 때문에 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좌우충 묘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부부궁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지, 지금 정형학대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 사주에는 원래부터는 좌우충이 있어도 별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좌우충을 안 보지. 없었는데, 이제. 얘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제 건드리니까 반응을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예. 얘가 들어와가지고 건드림으로 해서 이제 행운으로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본다는 뜻이죠. 이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유잖아요, 그죠? 올해 같은 정유니까 묘충 묘파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이 깨지는 해다라고 볼 수 있겠네. 문수상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 아니면 엄마의 신액이 있겠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건강에 있어서 뭡니까? 뇌라든지 머리 쪽 있잖아요, 그죠? 심하면은 뭡니까? 중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대운에서 올해 이렇게 됐더라면은 목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죠? 묘충 묘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번 받쳤거든. 얘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해당되는 질병 같은 거, 머리 쪽에, 그죠? 뇌 쪽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니면 무술을 날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체를.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선생님 잠깐만. 예. 술이 있었다면 조금 나았을까요? 예, 여기에요? 아니요. 그 묘가 묘유충 묘파인데 예, 이제 내 사주 지지에서 만약에 술이 하나 있었다면 아, 그건 좀 그 중함이 좀 그렇죠. 묘술 합돼가지고 예. 예, 어느 정도 그게 예. 좀 약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흉이는 있어도 이제 육합은 육충으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충은 또 육합으로 풀듯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미합인데,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자녀이 들어왔다, 그죠? 그럼 좌우충이 되잖아요. 예. 위에 그게 벌어진 걸로 보거든. 예.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비교급제도 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진로도 될 수도 있고 일거리도 볼 수도 있거든.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뜻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임수라 생각합시다, 그죠? 그럼 여기 좌우충이라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돈이 들어왔다 아니면 애인 여자친구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이거 자 그다음에 한번 이해를 못해요. 네. 네. 식감론 한번 봅시다. 병화에서 임수 강이 상령 용모술 내리쬐는 태양으로 충성심과 복종심으로 조직이나 직정생활에 적합하다. 임수가 용신이 되면 자기 자신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는, 그죠?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럴까? 예. 여성인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과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 관계가. 예. 근데 병화 개수는 별로입니다. 예. 맞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다음 병화와 신금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1월 3회, 보습 위에 반짝거리며 비추는 햇빛,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금이 만약에 귀신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돈 여자로 인해서, 그죠? 아주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돈과 여자만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귀신이라고 뭐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임수가 중간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그건 상관이 없답니다. 또. 귀신이 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에서 간목은 비소부혈, 이 관계는 또 좋잖아요. 소나무를 내리치는 태양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평생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행의 생극제라고 보면은 병화가 우리 해살이잖아요. 그죠? 해살인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에서는 목생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생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목과 병화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귀신이라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덕을 나타내요. 인덕. 인덕. 인덕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굴러들은 호박처럼, 그죠? 행운이 일생을 쫓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간목에서 병화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간목에서 병화는 굉장히 좋죠. 병화에서 간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인성 문서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조상의 유산을 받는다든지. 그죠? 죄수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만 만약에 기토가 여기 같이 붙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좀 괜찮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감옥, 여기 기토,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예.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를 들면 유산을 받아도 제대로 지니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늘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산 받아, 유산 받긴 받았는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왕관흥을 만난 부인으로서 유등부인 등명이다. 그러니까 관이 아주 좋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번 미월 5일에 출생하여 오미화국을 이루었다. 생일 신주 병화성이 더욱더욱 강광해졌다. 강한 자는 재함이 오르니 수성이 매우 존귀하다. 그렇죠. 다행히 임수를 만나서 그 수가 진의 건해도다. 통건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진이 모두 모여서 약한 관을 보강하였다. 자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일주가 왕하고 관 역시 강하여 정부인의 사주격이다. 이렇게 되네. 병화일에 진호가 모여 불 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탕화살입니다, 이 사람이.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진호죠, 그죠? 오일 같은 경우는 축이나 진호가 있으면 탕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탕화살로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축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 같으면. 인사신이죠. 인사신이죠. 이거는 뭐 계속 하나도 계속 쓰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만약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나는 뭐 불대행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수술 한번 있어 본다는 뜻입니다. 병일의 진토 식신성에 건기화가 매우 왕하다. 그러므로 귀자 과거하여 가문을 크게 빛내리라. 자식도 혹시 귀한 자식으로 인해서, 그죠? 가문을 빛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